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어워즈 MC 조나단입니다. 겨울에는 특히 푸른 하늘 보는 게 다른 계절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년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푸른 하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빠밤! 좋아요. 오늘 날씨 되게 좋지 않아요? 오늘 되게 파란 하늘인데 겨울철에도 이 푸른 하늘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만나러 가보실까요? 근데 그분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이 지하철인데 미세먼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계절관리제 중에서도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 그 부분들 한번 확인. 근데 이거 그건 지하잖아요. 지하. 일단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인가요? 아, 예, 알겠어. 저희가 또 푸른 하늘 어워즈 MC이기 때문에 어워즈에서 찾으라는 대로 또 찾아야 되는 의무가 또 있거든요. 제가 직접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푸른 하늘을 위해 노력한 곳에 수여하는 푸른 하늘 어워즈. 자, 발표하겠습니다. 남몰래 관리상 수상지는 바로 지하철입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또 남몰래 관리를 계속 하고 계셨나봐요. 다 알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게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예. 아, 몰래 아니었군요. 예, 예, 예. 아,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저는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기서 구역장입니다. 저희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다양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지하철 역사에서 그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 예방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지상 밖에 네. 밖에 날씨에 따라서 뭐 우리가 뭐 미세먼지 뭐 심하고 하고 그런 걸 알잖아요. 예. 근데 지하철에 미세먼지, 지하철에도 미세먼지가 있는 거예요? 예, 지하철에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 외부에서. 예, 저희 역사에서는 역사 내 청소 및 또 환기실에 있는 필터 교체 작업, 또 환기실을 통해서 맑은 공기를 흡수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예. 지하철에서 미세먼지를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런 게 있군요. 예. 오늘 같이 알아보나요? 그러면 오늘? 예,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저희 또 환기실에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저희 직원 담당하는 직원과 같이 네네. 저희가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그럼 직원분이 뭐 어디? 예, 저희 안내 직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하철에서 환기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계처 고영찬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주실 거죠? 네, 오늘은 저희 환기실 내부에 있는 저희 환기 필터 시스템에 대해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네, 이쪽으로 같이 한번 가실까요? 아, 네, 이쪽에 가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갈까요? 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여기군요. 아, 네,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환기 필터 시스템인데요. 한번 열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열어주세요.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네. 우와. 여기 보이시는 게 환기 필터 시스템인데요. 네, 이쪽에서 외부 공기가 급기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급기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세라믹 필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미세먼지가 걸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미세먼지의 90% 이상이 걸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 이상이요? 네. 거의 다 걸러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거의 다 걸러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걸러진 이제 공기는 네. 네. 2차적으로 공기 조화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오, 여기는 또 뭐예요? 네, 바로 이 설비가 공기 조화 설비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공기가 걸러져서 여기 이 설비로 안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열어서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열어주세요. 네. 와, 이게 세 번 열어야 되는군요. 네. 오. 이쪽을 보시면 이 위쪽에서 여기 또 필터 있는데요? 네, 여기 또 필터 있습니다. 이쪽에서 걸러진 공기가 다시 이 필터를 통해서 2차적으로 걸러지게 되고요. 와. 이쪽 걸러진 공기가 이제 승강장이나 대합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와, 근데 되게 뭔가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된다. 저는 그냥 약간 이쪽에 그냥 모여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90% 걸르고 또 여기 와서 또 한 번 더 걸르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미세먼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설비 말고도 다른 또 있어요? 네,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른 거? 모르겠어요. 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기본도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네.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 네. 근데 청정기는 여기도 하고 아! 환기? 환기도 물론 좋지만 이제 뭐 빗자루를 통해서 뭐 빗자루를 통해서 장난칠 때 하는 거고 네. 청소 아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청소를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쪽도 한번 가보실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네. 그게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쵸 한번 가시죠 네, 가시죠 야, 여기 저처럼 키 크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모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함께 지키는 푸른 하늘 지하철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완전 기본적인 청소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떤 거를 하고 계시고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그린 환경의 홍태경 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네네. 여기 물을 담아가지고 네네. 다니면서 구석구석 바닥 온 바닥을 다 미세먼지 제거에 굉장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20회 정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와. 저감 그 발령이 내려오면은 네네. 팀장님 연락을 받고 다시 추가로 계속 운영합니다. 아, 잠시나마 기여를 하고 싶으니까요.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알려주신 대로 해볼게요. 네. 아 재밌어. 역 한번 청소 싹 해볼게요 오늘. 아 근데 미세먼지가 이게 눈에 안 보이듯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 지하철 내에 있었네요 미세먼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미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많이 하시네요 미세먼지는 안 보여서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가보실까요? 어, 네 좋아요 어떻게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그 초미세먼지를 보여드릴 서울교통공사 황석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미세먼지 네. 어디? 아까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측정기에서 측정을 한 데이터를 이렇게 모니터로 시민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현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늘 모두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언제든지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네, 아... 여기가 1시간 평균이고 여기가 이제 24시간 평균이에요.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50을 기준으로 네. 50보다 낮으면은 좋음, 50보다 높으면은 나쁨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정도면 지금 좋음 아니에요? 예, 네, 지금은 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놓고 이거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한 거면 우리 관리 잘하니까 한번 봐라 이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관리를 앞서 보셨듯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 저희는 좀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날은 딱 내렸는데 51이 나왔어 그럼 바로 옷을 벗는 건가요?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이제 사표를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 농담이죠 아 근데 지하철이 상 받을 만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하철이 상 받았으니까 기념으로 지하철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지하철 지 지하에는 오 하 맞아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은 이제 본인들의 삼행시 관리를 또 못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잘못입니까? 미세먼지만 관리 잘하면 되죠 지하철 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푸른 하늘 어워즈 수상지 지하철을 와봤는데 정말 수상할 이게 인정될 만큼 체계적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고 그거에 너무 저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오늘 오셔서 보셨던 거 외에도 승강장에 대형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저희들 지하철 역사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와. 예. 끝까지 들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차 미세먼지 기저관리제. 왜 놀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푸른 하늘 어워즈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우리는 어린이집 앞에 와 있습니다. 잠깐. 어린이와 미세먼지 어떤 관련이 있냐고요?
푸른 하늘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앞으로 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푸른 하늘 아워즈. 네, 푸른 하늘 어워즈 치키미션 직접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상 받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나단님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 되나요? 네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네, 신발 벗고. 네, 신발을 벗으시고 네, 이거 정말 오랜만인데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님 잠시만요. 네네. 방금 통과한 거는 네. 조나단님 혹시 손에 네.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었을 때 네네. 뭘로 씻으세요? 비누. 비누, 그렇죠. 네. 비누로 한 다음에 물로 씻어내죠.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몸에 에어로 이렇게 샤워해서 통과하는 문입니다. 게이트예요. 에어로 샤워해서 통과하는 게 네. 어린이집에 있다고요? 네네. 지금 방금 밖에서 들어오셨는데 조나단 네. 씨의 네. 몸에 묻어있는 먼지, 옷에 묻어있는 먼지가 깨끗이 제거가 되었을 거예요. 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나쁜 하루에는 아이들은 뭐하고 놀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문의 역할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실내 활동을 하는데 실내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보러 왔어요. 거의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축구예요. 축구도 하고.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네. 누구요? 장원영. 조나단 대 장원영. 하나, 둘, 셋. 장원영. 푸른 하늘. 아와스. 이곳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바깥 놀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곳에서 대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환기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창문을 닫아서 닫고? 외부의 공기를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창문형 공기청정기가 이 실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요. 배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섞여 있는 바깥의 공기를 미세먼지에 걸러서 신선한 산소만 실내로 유입을 해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일단 처음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야외 활동을 멈추고 네. 창문을 닫고 네. 또 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네. 유지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 대단한데요. 컷!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자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승윤인데요. 저는 7살입니다. 7살? 오, 친구는요? 전 7살이고요. 네. 김지윤. 김지윤. 오,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삼촌 알아요? 네. 조나단이요. 삼촌 팬이에요? 조나단이요. 네. 물어볼 게 있어요. 미세먼지 알죠? 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좋을까요? 없는 날이 좋을까요? 없는 날이 좋아요. 왜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놀이터에서 못 놀아요. 맞아, 못 놀아요. 또 사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못 놀고 사람이 아프고. 미세먼지가 많으면 어린이집을 안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없는 날이 좋아요? 네. 그래도 푸른 하늘. 여기는 어디죠, 선생님? 미세먼지가 심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전체원의 비상 연락망과 그다음에 이제 응급 키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식이나 아니면 기관지 호흡기 관련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키트, 응급 키트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초소형으로 영아 아이들이 사용하는 마스크, 그다음에 유아 아이들이 사용하는 마스크. 그리고
이제 선분들이 사용하는 마스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단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을 대표해서 네. 저희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받아야 네. 돼,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봤는데 역시는 역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을 사실은 이게 기준이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이 어린이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조나단 씨와 함께 네. 이렇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미세먼지 관리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저기 보이시죠? 우리의 이제 푸른 하늘 아래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조금 뛰어놀 수 있도록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어워즈.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곳에 많은 분들이 우리 푸른 하늘을 위해 또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하늘 함께 지켜요.